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우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책이 이렇게 4, 5, 6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왕정 500년 이야기가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 곁들여 살펴보시면 전체를 통으로 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민수기 9장에서 10장 10절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첫 번째 유월절은 급하게, 두 번째 유월절은 규례대로 지킵니다. 둘째, 나의 각오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셋째, 아론 자손이 은나팔을 붑니다. 넷째, 1년 만에 제사장 나라 그룹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다섯째, 시내산 캠프 1년이 종료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민수기 9장에서 10장 10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47일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우리는 민수기 9장에서 10장 10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기 끝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머문 1년 동안의 제사장 나라 기록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지난 1년 동안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제사장 추임식과 정결의식 그리고 인구조사를 통해 군대까지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성막 앞으로 나와 12일에 걸쳐 각 지파의 주의관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레위인들은 공식적으로 제사장 나라 공직자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제사장 나라 정비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시작으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이 어우러지는 멋진 모습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돼.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